자, 이번에는 통지 의무. 약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? 계약 후 알릴 의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계약 시까지 알려야 될 의무를 고지 의무. 계약 성립 이후에 알려야 될 의무를 계약 후 알릴 의무. 이것을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통지 의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사고 발생 통지 의무, 주소 변경 통지 의무, 이원 변경 증가 통지 의무, 소송 통지 의무, 합의 전 동의를 얻어서 구해야 할 통지 의무,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습니다. 손해배상 확정 통지 의무, 너무나 통지 의무들이 많아요. 보험, 즉 조합원이 공제조합에다가 계약 후에 알려야 될 의무들은 너무너무 많다. 자, 어떤 의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제7조에 계약 후 알릴 의무 이렇게 딱돼 있어가지고요. 하나, 둘, 세 가지가 있고,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주소 변경 통지 의무가 이렇게 세 번째가 있고요. 첫 번째는 이런 것이 생길 때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 하는데, 이것은 보게 되면은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에 해당되는 겁니다. 1번이 위험이 증가되거나 변경이 되면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 하는 것. 그 지금 말하면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여기다가 지금 해놓은 것 같고요. 그렇죠? 그런데 제1항의 경우에 혹시 위험이 거꾸로 감소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? 위험 변경이라고 그랬으니까. 그 혹시 감소됐으면 보험료를 돌려주겠다. 분담금을.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. 혹시 위험이 감소되면 보험료를 돌려주겠다. 만약에 증가되면은 해지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보험료를 더 받고 분담금을 더 받고 승인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이걸 알리지 않았을 때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반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 규정이 없는데, 만약에 통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는 나와 있죠. 이 항에. 통지를 하게 되면은 위험이 감소하면 보험료를 돌려주고, 위험이 증가되면 보험료를 더 받겠다. 안 그러면 보험료를 안 받고 해지해도 되고. 그런 것이 바로 이 항에 나와 있습니다. 이건 상법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거니까요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소가 변경되면 꼭 알려라. 혹시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, 예를 들어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? 무슨 뭐 계약 끝났으니까 저기 하세요. 뭐죠? 계약 끝났으니까 다음 계약 체결하세요. 이 보험은 의무보험이라는 걸 알려줬어. 알려줬는데 못 받았어. 이사 가가지고. 아, 그랬을 때에 주소 변경 통지를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아니 공제조합에서 안 알려줘가지고 내가 못 넣었다. 왜 나한테 저기를 하느냐? 그 뭐죠? 뭐저뭐 책임을 묻느냐? 뭐 이런 거. 그다음에 계속 보험료, 분할 보험료. 분할 보험료를 통지했는데 나못 받았으니까 분할 보험료 안 냈다고 계약 해지하지 마라. 왜 해지하느냐? 이렇게 항의할 수도 없다고 말이죠. 주소 변경을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된다.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. 자, 위험이 증가되는 것을, 위험 증가라는 것은 이런 거죠. 위험이 증가됐을 때 따로 그것을 통지를 하게 되면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더 받을 상황이 적재물 배상에서 얼마나 있을까?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살짝 위험 증가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겠죠. 뭐 1억짜리 뭐한 맨날 한뭐 1억 이내짜리만 이렇게 운송하는 운송인이라서 1억짜리를 들었어요, 적재물. 그런데 갑자기 10억짜리를 운송을 해달래. 에이, 뭐 사고 안 나겠지 하고 10억짜리를 운송하다가 사고 나면은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면책이 됩니까? 그건 아니에요. 그냥 1억까지만 해주면 되잖아요. 여기서 말하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란 게 뭐냐면은 1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긴 지는데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. 한도 초과 이런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런 문제는 아니다.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여기 그런 것하고는 약간 혼동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 제7조에 계약 후 알릴 의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.
그럼 그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주요 내용은 첫 번째,